Nice game to eat.모던한 남자들의 패션 놀이터 네. 무주름 우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당근 김우중이고요. 제 오른쪽에는 오늘 인드라 인드라 박성준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왼쪽에는 잘생긴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오늘의 장인. 아, 껌을 씻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아, 긴장을 풀려고. 긴장 풀려고. 아까 처음부터 뭐 너무 긴장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건방지고 이런 게 아니라. 긴장하셔가지고. 긴장을 하셔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네. 겨울엔 긴장하고. 장인어른에서는 긴장하고. 긴장했다고 말하면서 애드립을 준비했는데 욕을 섞어요. 자! 네. 오늘의 장인 바로 럼블의 장인. 케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외모가 굉장히 수려합니다. 예, 수려. 요즘 아, 카메라 너무 구린데 카메라로 보니까 뭐. 아, 본인 얼굴이. 네, 너무 구려요. 아, 내가 보기엔 카메라 나. 아니 왜? 아니 솔직히 말, 아, 저는 뭐 구라 안 쳐. 아, 저 거짓말 안 해요. 네. 아우. 카메라가 나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낮게임 나오고 나서 진짜 성형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 왜요? 저희 누나가 옛날부터 언제든 말하라고. 내가 코 수술시켜준다고 항상 그랬거든요. 아... 근데 볼 때마다 코가 낮으니까 너무 별론거야. 낮지 않아 형. 남자친구 진짜 내 코 나 풀기한테 진짜 돈 주고 사고 싶어 저거. 나 2000에 사고 싶어. 2000 2000 되나요? 강남 가면 더 싸게 팔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외모 논란하기 전에 일단은 굉장히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계시고 키가 굉장히 큽니다. 181 181? 예. 네. 근데 잠깐 서보세요. 저랑 키 차이 보세요. 아, 왜 그래? 108! 앉으세요. 181. 근데 100, 우리가 키가 181이어도 다리가 좀 짧으면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다리가 길어요. 다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좋아. 아... 물론 이게 무슨 어떤 모델을 뽑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이왕 나온 거 외모도 굉장히 잘생기면 또 다홍치 말하고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일단은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겠네요. 아주 하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럼 누군가, 오늘의 네, 누군가 주식으로 먹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장인 K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장인 소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띵띵띵띵띵띵. 자, 오늘의 장인 바로 럼블의 장인입니다. 소환 사명은 K. 나 앞에 뭐라고 있는 거죠? 매트리아크. 매트리아크. 근데 어려우니까 근데 저희는 K이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임찬주. 나이는 27살입니다. 경력 스프링 서킷 예선에서 SK 틀림 2등 2팀과 비등등한 혈전 끝에 패배하고 탈락. 굉장히 정말인가요? 네.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했는데 단판으로 하는 거였어요? 바텀이 쌌어요. 아, 바텀이 쌌어요. 가치니가 완전 평정하고 올라왔어요. 가치니가. 아. 가치니를 막을 수가 없었어. 레넥톤 악원대 이 가치니 바루스의 화살을 막을 수가 없었어. 근데 보통 이런 거는 3자 대면 해보기 전에 몰라요. 그럼요. 한쪽만 맞으라서 모릅니다. 그렇죠. 나중에 제가 이 팀 만나면 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자, 럼블을 하기 전에 시즌 2 때 탑 레이팅 1884죠. 시즌 3 다이아 1점 현재 72포인트의 랭크대 계시고요. 럼블 총 누적은 209점, 123승, 86패입니다. 어, 근데 장인 치고는 약간 전적이 그렇죠. 많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관전이 사실 저희 좀 풀릴 줄 알고 다른 분을 일단 섭외했는데 그분이 광주에 사세요. 그래서 진짜 오시기 힘들다. 제가 급하게 모셨는데 럼블에 장인이 있다고 해서 아~ 건너 건너 알게 됐습니다. 더 솔직히 떨이 판매.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섭외하지 말고 내가 50으로 이번 주 때울까? 라는 말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네. 너무 많이 모였어. 아, 너무 지겨워. 50 너무. 아~ 그리고 심지어 50 장인도 제가 섭외하려고 했어요. 네. 서울 살아요, 심지어. 다이아 3인가 4, 2, 3인가 있어요. 그럼 굳이 부를 필요 없잖아요. 아니, 부르는 거지. 그럼. 내가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재밌지. 아~ 50 장인끼리 맞아. 그런데 이번 주 안 된다고 해서 아~ 급하게 임찬주 씨를 모셨는데 하지만 저는 전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다이아 1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실버인데 럼블을 5,000판 한 거랑 다이아 1인데 럼블을 200판, 300판 한 거랑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부러운 게 시즌 1, 시즌 2 때 탑 레이팅이 저보다 낮아요.
근데 시즌 3가 다이아 1위라는 거예요. 저런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전 그냥 부러워요. 그런 걸 떠나서 다이아가 그냥 부럽긴 한데. 네. 자, 럼블이 시작하는 이유. 시즌 2 럼블 큐만 누르고 카톡해도 다 죽일 만큼 깡패였다. 그때 럼블만 했으면 프로제이 왔을 것 같다. 아. 롬블의 장점. 사명성 너프로 인해 탑페왕에서 내려왔지만 열관리만 잘하면 여전히 강력한 챔프다. 무상성 에이프 챔프이기 때문에 선픽이 가능하다. 아, 이 말 진짜 맞는 것 같아. 상성이 없어요. 보통 말도 안 되게 좋은 라인전 각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카운터들은 한두 개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럼블 카운터, 앨리스 카운터는 딱히 안 떠올라요. 친구가 임바, 임바가 친구예요? 아, 임바는 친구가 아닌데 87년생 그 동질감 느껴가지고 늙은이를. 아, 저분들하고 친해요 근데? 같은 팀이었어요? 노랑나비랑은 좀 친하고. 임바는? 임바가 중요하잖아. 아, 임바는 안 친해. 임바는 안 친해. 임바 어떻게 다음 주에 불러요 제가? 네, 불러주십시오. 불러세요? 알았어요. 꼭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랑나비 등 87년 친구들과 섞인 예선 통과가 소원. 이번에 신청하셨습니까? 못했죠. 뭐야, 신청도 안 하고 뭐야. 어떻게 통과를 해? 신청을 해야 통과를 하지. 다음에 다음에 언제? 겨울에 윈터 때? 알겠습니다. 현실 롤 때문에 시험 망하고 의대생 여자친구랑 헤어짐. 롤 망해라.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의대생 여자친구랑? 1년 전에 시험을 망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좀 요새 대학생들이 모두 다 하기 때문에 위험해요. 이거 알려지면 안 돼. 게임하는 시험을 몰라요. 망쳤다는 거 어떤 시험 얘기하시는 거예요? 편입생이었는데 인생 완전히 개망한 테크. 근데 그것 때문에 의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네, 게임하다가 보니까 내 여자친구가 너무 본인이 게임만 하니까 싫어했구나. 아니, 게임하는 걸 안 밝혔어요. 안 밝혔는데 걸렸구나. 이게 그 느낌 있잖아요, 여자인. 아, 그러니까 게임, 그러니까 뭐 너 뭐해? 그럼 뭐 다른 공부하고 있어 막 이랬는데. 아니, 그 막 같이 공부를 하는 독서실에서 막 핸드폰으로 포로 막 전적 검색하면서 친구들 게임하는 거 보면서 다 똑같아. 아니, 그거 다 똑같아. 근데 이게 그리고 여자친구랑 막 그 이렇게 막 사랑을 나눌 때도 이럴 때 막 배인 삼타 생각나고 막 이렇게 막 탁탁탁 이런 막. 내가 얘기했잖아. 이상한 회사. 내가 얘기했잖아. 이상해. 내가 느끼기에는 커닝페이퍼가 있어 지금. 아까부터 뭔가 준비를 했다 그랬어. 너무 준비했네. 과해. 진짜 준비 안 한 거예요. 얼굴 빨개진 거 보세요. 진짜. 제가 애드립 준비하는 유저잖아요. 아, 그러니까 준비 맞지. 느낌 맞잖아. 그 멘트가 녹아 있어. 약간 인드라 처음 봤을 느낌인데. 그러니까. 굴력에서 딱 배인이요. 배인 3타. 굴력에서 문 열릴 때 그런 느낌이야. 하얀색 얼굴의 여자가 들어왔을 때 그런 거. 그런 느낌이네. 그 1년 전에 헤어졌어요? 예, 1년 전에. 오래 전에 헤어졌네. 예. 의대생 여자친구. 예. 네. 그랬군요. 지금은 혼자시고. 예, 1년 동안. 혼자시고. 예. 지금 혈액형이?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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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동지. B형은 역시. B형이고. 반갑습니다.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형 하나 있습니다. 아, 역시 또. 예. 막내시고. 형님이 83년생이십니다. 아, 형님 또 갑이네, 갑이네. 무절감. 와우. 형님 키가. 형님 키가 160 몇인데? 진짜요? 네. 진짜? 어떻게 그렇게 되지? 저희 아버지 유전자랑 엄마 유전자랑 지금. 아, 어머니 키가 크시고 오히려? 네. 어머니 유전자를 내려갖고. 오케이. 야, 근데 유전자 몰빵이 돼버렸네. 형제가 동생은 키가 180이 넘는데 얼굴이 근데 형이 잘생겼을 수가 있어요. 동생이 형? 예? 얼굴이 누가 잘생겼어요? 형이 잘생겼지. 아니, 나 말해봐. 아니, 너무 살이 많이 쪘어. 아, 근데 얼굴은 예. 좀 살 빠지면 형이 더 잘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거봐. 이렇다니까. 맞아. 네. 그런 거 있어요. 맞아. 보통 키 못 받으면 얼굴 받아요. 예. 그러니까 몰빵이란 게 사실은 뭐 미키우처 뭐 이런 애들이 몰빵 받긴 하거든요. 근데 몰빵 아닌 유전자도 있어. 송중기가 몰빵이잖아. 유전자 몰빵이잖아. 아, 맞아. 여동생 사진 봤는데. 아, 일반 여자예요, 진짜. 일반 중에서도 약간 좀 애매한. 예, 일반 여자예요. 예, 그러니까 송중기가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이쪽은 다행히 골고루 예. 나눠 받았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럼블의 장인과 한번 실제로 진행해 보겠는데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격도 많고 그리고 어떤 그 게임에 들어갔을 때 긴장감 평소에 하던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못 풀어봤는데 어때요? 아, 너무 조그매요 이거 화면. 아, 너무 조그마다. 아, 근데 이건 좀 졸렬한 변명일 수 있으니까. 잘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미 다 말해놓고 약간 스타일이 저랑 비슷해요 지금. 일단 삐빡은 깔아놔야죠. 네, 너무 비슷해요. 네.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제가. 아니, 네. 저랑 비슷한 거예요 좀. 시청자분들이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개인 방송을 좀 하는데 조금만 이제 개인 방송이에요? 예. 홍보 한번 해요? 안 와도
저 혼자 즐겁게 하겠습니다 방송. 알겠습니다. 그냥 검색어라도 하나. 케인 짱짱맨. 케인 짱짱맨. 한글로 케인. 예, 케인.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케인 짱짱맨과 본격적인 경기를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를 후원해주고 계시는 모주룩. 모주룩에서 또 오늘 어떤 할인 상품을 준비했는지. 오늘은 특별히 모주룩에서 모델이 직접 오셨습니다. 네. 바로 사인어를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모던한 게이들의 패션 팔레터 준비했어. 모주룩 패션 팔레터 준비했어. 뭐야? 제가 여러분의 건자스러운 패션을 모조리 다 빨아들이는 패션 팔레터 빨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아야 돼요. 자, 오늘 어떤 상품이죠, 쿨게이 씨? 아, 오늘은 요 청냉방. 청냉방인데 긴파일도 아니고 맨파일도 아닌 요. 6부인가요? 애매쭈구리한 요 5부. 아, 5부. 7부에 약간 6부에 한번 제 팔이 좀 길어가지고 원숭이 팔이라서. 근데 확실히 모델보다 더 짧아요. 네, 약간 조금 요렇게. 요런 건데. 이쪽부터 보세요. 네, 요렇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네. 약간 저한테 좀 짧아요. 6부 정도 느낌이 좀 이렇게 싹싹 오나요? 좀 오나요? 이렇게 약간 안쪽에다 레이어드를 해서 입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베이지, 네. 블랙, 앤 화이트를 안쪽에다가 받쳐서 입으시면 바깥쪽에 있는 레이어드한 의상이 항상 냉조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거 항상 꿀빠시고요. 네. 여기 청냉방 같은 경우에는 기지베지, 청베지, 어떻게 그러면 또 이렇게 여러분이 자주 입으시는 면베지, 어디든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네. 여러분 패션 빨고 계시죠? 빠세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언드립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전국적으로 날씨가 우중충했어요. 비가 한 차례 소나기가 옵니다. 이 소나기가 오고 나면 메캉스철이 옵니다. 여러분들 여자친구 만들어서 강으로 산으로 배달로 지금 뭔가 막 메캉스 베이비. 예, 여러분 인구 예,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놀러가는 차례이기 때문에 네네네. 놀러가는 차례이기 때문에 개벼우면서도 약간 캐주얼하면서도 깔끔한 네. 그런 의상이 필요할 때예요. 바로 긴팔 접어입는 거 뭐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가 답답해요. 맨팔은 너무 캐주얼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접어입은 것 같은 정도의 사이즈로 세팅을 이미 한 거죠. 가볍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뭔가 따로 세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 근데 그 말이 진짜 일리가 있는 게 긴팔을 접었을 때 그 단점이랑 반팔의 단점이 다 사라졌어요. 7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맞아요. 그냥 맞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아, 근데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약간 진짜 멍청. 근데 잘생긴 사람이 이러니까 봐주면 한 거예요. 하긴 그렇죠. 그건 그래요. 자,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오션시티 7부 청남방 구입하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인어른 방송 중에 구매 시 5+1 선택 증정. 에티켓 브이넥을 선물로도 드립니다. 와. 방송 중에? 네. 그래서 요거 오늘 구입하시는 분들, 이 방송 중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오늘 에티켓 브이넥을 컬러와 사이즈를 선택해서 여러분들 1+1으로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요 상품 놓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엔 모델보다 쿨게가 나아요. 근데 모델 신발은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네. 저 남자들이 여름에 신고 본인은 어떻게 소화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 절대. 와, 저거. 약간 저런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약간 유럽 프레타 포르테 쪽에서 네. 유행하는 매놀로 블라닝 그런 제품과 굉장히 매치가 되는데 저런 제품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요즘에 유행은 어떻게 보면 크로스 섹슈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진짜 저 여성 샌들 같은 모양인데? 여성 샌들 같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뭔가 시원해 보여요. 네. 네. 약간 게이스럽지 않은 네. 모던한 게이들의 패션 팔레트 매주로 여러분 꿀빠세요. 요게 요게 샤스가 한 네 지금 여보세요?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가지고 뭔가요? 아니 뭐 완판 됐나요? 아니요. 그럼요. 요 제품 오늘 구입하시는 분들 1+1으로 브이넥까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가격이 한 5만원 정도 할 텐데 34,000원. 네?
34,000원. 아이씨. 아, 요 안값만 드립니다. 33,000원으로 하시면 요 안값만 드리는 거 맞죠? 아니요, 아니요. 굉장히 오늘 저렴하게 34,000원에 다 주나요? 그렇습니다. 구입하실 거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에티켓 V넥 티셔츠를 또 줘요? 선물로 안에 껴입을 것까지입니다. 아, 안에 받쳐 입는 옷까지. 어어. 네. 여러분 꿀 빠실 때입니다. 여러분 패션 빨래터 매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요 제품 여러분들 많은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쿨게임님 수고하셨고요. 네. 지금 그 게임 내적으로 이제 아름다운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네네네. 자결 수준이죠 이거 거의. 네. 네. 제가 봤는데 네.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뭐냐면 서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만큼 긴장을 했단 얘기예요. 아니. 자기가 럼블을 빼냈어, 멍청이가. 저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아, 이건 충격적이다, 진짜. 아니, 이거 너무 이 청남방 사고 싶어가지고, 저도. 그런데, 럼블을 빼난 건 좋은데, 왜 아무 멘도 안 해갖고 팀을 다 힘들게 만드시나요? 네. 완전 트롤 아니야 이거? 나가셔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자취를 한번 할까요?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빠르게 차라리. 아, 네, 이게 빠르게.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점수 필요 없어요, 저는. 네,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점수. 나는 럼블이 된다 해서 이게 뭐지? 하고 딱 봤어. 근데 본인이 1픽이야. 거기다가 그 표정에서 제가 읽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아까부터 보니까 제 과예요, 약간. 방송에 욕심 있는 스타일인데 맞아, 맞아. 럼블 배내가지고 뭐 못하고 점수 깎이는 게 상관인 게 아니라 방송이 망칠까봐. 네, 맞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아, 걱정에 방송에 대한 걱정이 지금.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민민 해야죠. 낙엠도 그렇고. 저 제 방송도 그렇고. 맞아요. 민민. 이렇게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방송이나 예. 은교를 거쳐간 일단 로그인하시고 네. 예, 예. 이 방송이나 은교를 거쳐가신 분들은 네. 보통 이렇게 개인 방송이 전부 다 흥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딱 한 명 빼고요. 누구? 나. 아니 형은 완전히 더 키워 올랐죠. 지분이 더 상승했죠. 전 베스트 BJ도 잘리고. 아니 그런 거 상관없이 낙겜에서는 인지도가. 아, 그러네. 감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베스트 BJ 바로 잘리고. 근데 이거 거쳐간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포짱. 어. 데이트 치고 있죠. 야. 그리고 또 미드 누구죠? 갱망. 가렌. 신기한 매도, 연습생으로 갔죠. 가렌. 매도우 연타. 매도. 네. 매도우 하고. 어. 또 뭐 종타기. 어. 다 하고 있어요. 와, 깜짝 놀랐네. 장난 아닙니다. 어, 진짜 깜짝. 본인도 놀랐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럴까요? 네, 물론이죠.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오늘 아까 말씀하실 때 수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예. 뿜으세요. 예, 네, 뿜으면. 네, 그냥 뿜으세요. 오랜만에 제 게시판 지분 좀 사라지게 시원하게 뵙고 가세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좀 어차피 아, 이제 있으니까 오늘 추첨한 이거 모듈로 추첨 보셨어요, 장인어른? 예, 보셨죠. 이거 보세요. 추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품 모듈로 여러분들 잠깐 홈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모듈로 보시면은. 저희가 이 패너 오늘 세 제품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이제 할인 방송 중에 할인이 되고요. 그리고 메인 화면 모듈 화면 메인 화면 뭐지 아래쪽에 나이스 게임 TV 나이스 게임 TV 모듈 장인어른과 함께 모듈 이벤트 요 패너 클릭하시면 오늘 날짜가 있습니다. 이렇게 6월 11일 화요일 장인어른 이벤트 댓글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티셔츠 모듈에 사용 가능 쿠폰 두 장 그리고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일단은 저희가 모듈에 사용 가능 쿠폰 만원권 한 장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인. 예. 어. 누구 드릴까요? 제가 고르면 됩니까? 예. 그냥 건이. 건이가 완전 이분 드릴까요? 아니 너무 많아요 얘는. 아 근데 아 좀 좀 노력이 가상하다 조금. 이분 그럼? 아 근데 이게 노력이라고 하기에는 아 나쁜 사람이지 이거는. 복사글이라. 아니야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 지분을 여기 차지하는 거니까. 네. 네. 저런 노력도 노력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3월 14일 생이니까 3페이지에 14번 제글. 어, 이거 좋다. 이거 딱 떨어지네. 와, 진짜 지린다. 막 12월 달에 막 31일 날 태어난 사람은 이거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3 4 5 6 7 8 9 10 며칠이라고요? 14. 14. 11, 12, 13. 아, 거기야. 건희님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맞아요. 로또 확률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이지만 두 장 사면 반으로 줄어요. 맞아요. 그런 확률이거든요. 김건희님께 저희가 준비한 모듈을 위해서 사용 가능한 만원 쿠폰 한 장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패턴이 시청자 다수에게 읽혔잖아요. 네. 다음 주에 제가 볼 때는 모듈 사이트 최초로 1000페이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1000페이지 예전에 많이 넘어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준비된 선물이 세 가지 더 남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요 페이지 가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서치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눈과 어떤 특성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네, 그럴까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게임하면 잠깐만 넘겨주시고 지금 다이아 1에 계시고 51포인트시고요. 네, 어제 8연패 해가지고 네네. 네, 불쌍하셨죠. 울전 이건 뭐예요? 저희 동네 이름이 율전동인데 율전 유나이티드 그리고 율전 블레이즈. 율전이 어디 있는 동네죠? 수원에 있습니다. 아 수원. 네. 율전 블레이즈. 수원이 요즘에 조금 뭐 이거 뒤숭숭하지 않나요? 수원이요? 네. 수원 그 이상한 동네 있어요. 쌈맛 좀 쌈맛인데. 네네 쌈맛 있는. 싸요. 그곳 좀 위험한 곳. 요즘 범죄가 좀 많이 일어나서 수원. 거기는 맨날 지나갈 때마다 뭐 아줌마들 잡아가지고. 자. 네. 그래서 챔피언 볼까요? 일단은 눈 세팅. 보통 업무를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하드하게 이제 뭐 랭가, 다리우스 이런 AD 챔프들 있죠? 그런 챔프들한테는 이제 마관과 그리고 고정방어 그리고 일단 여기 고정 주문 여기도 주문력을 넣었네요? 그렇죠. 와. 왜냐? 마법방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뎀이 없기 때문에 일단 라인전에서 일단 힘을 싣는 거고 만약에 상대가 AP면? 그러면 이제 AP 룬이 따로 있죠. 그 요거 끝에 뭐예요? 끝에 뭐예요? 이거는 저도 솔직히 저는 룬이랑 특성 자체를 조금 연구하는 편이 아니긴 한데 이거를 프로가 많이 쓰더라고요. 마관 세 개. 네, 마관 세 개를 해가지고 마관 신 맞추는 거를. 그래서 근데 저게 한두 개씩 틀리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잖아요. 테두리가. 네. 있어 보여. 있어 보여. 뭔가 세밀해 보이고. 왕룬은 뭐예요? 주문력? 왕룬은 주문력. 아, 완전 주문력 위주로. 네. 기존 주문력에 마법 관통력 10을 맞추고 나머지 방어력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렙 때 영혼의 맞다에 뜬 다음에 내가 그 사람 영혼을 조상님한테 보내던가 내가 조상님 만나러 가던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AP 챔프가 왔다. AP 챔프가 왔다. 이제 예를 들면 뭐 앨리스. 앨리스는 조금 세고 앨리스는 좀 세니까 솔직히 그리고 평짤이 너무 아프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마뎀도 있고 그래서 베이직. 베이지? 네, 베이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챔프 캐넨, 뭐 앨리스, 마뎀 있고 평짤 아픈 애들 있죠. 그러니까 방어력에 마법 저항님도 넣고 네, 마저도 넣고 주문력에. 근데 저 빨간색은 또 뭐예요? 이것도 그거죠. 마관 10. 네, 마관 10. 저희 사람이 일관성이 남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마관 10을 맞추되 네. 하이브리드로 방어력은 노란색은 방어력. 네, 그렇죠. 하늘색은 마방. 네. 아. 제가 좀 영어 공부를 좀 했었어서 이렇게 영어로 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 혹시 저 죄송한데 저 네. 지금 마방 두 개 낀 게 예. 성장 마방이랑 그거. 네, 고정 마방. 아, 이것도 솔직히 의미는 없고 네. 그냥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진짜 있어 보여요. 저 그렇죠? 이거 있으니까. 5.3, 5.4 이러니까.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네. 그러면은 AP 그냥 무난한 AP 예를 들면 네, 무난한 AP 이제 카서스나 뭐 블라디나 이런 애들 이런 성체랑 마방이랑 그리고 주문력 성체를 가네요? 네 AP 챔프한테는 성체 씁니다. 아 그러니까 평타 짤에 방어력이 필요 없으니까 네 평타 짤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챔프들한테는 네 성체를 쓰죠. 블라디 카서스 카서스 뭐, 그리고 또 뭐 있죠? 카서스요? 아니 카서스가 탑은 잘 안 오지만 네. 그런 카서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초가스 그런 식으로 평타 짤을 많이 안 넣는 그런 챔프들. 그렇군요. 아 나랑 완전 다른 색이 다르구나. 근데 이거는 그 럼블을 자주 당근들 사용하시잖아요. 네. 룸페이지를 좀 저렇게 여러 개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 룸페이지 20개예요. 그 럼블만 좀 저렇게 계속. 저 AP를 저도 한 탑 그러니까 저는 다섯 개씩 있어요. 5개 탑만 럼블만? 아니요 탑만 5개. 근데 보통 럼블 쉔 다 AP 챔프밖에 안 해서 아 저도 룸페이지 되게 많아요. 오늘 장인어른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럼블 유저들 입장에서 배울 게 있지만 럼블을 상대하는 탑 유저들도 많단 말이에요. 럼블이 대세니까 그런 사람한테 도움 돼요. 럼블이 어떻게 하면 센 걸 알며 반대로 어떨 때 약한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정말 꿀 빨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럼블은 큐선마 맞죠? 예 큐선마죠. 그 다음이 2선마? 네 W 하나만? W는 나중에 아 특성도 보여줘요. 아 특성 특성 빨리 특성 좀 보여줘요. 빨리 빠르게 특성은 요새 진짜 이거는 진짜 어? 개인 식사? 네 개인 방송에서만 제가 이건 말씀드린 건데 지금 비수를 알려드린 거예요? 네 그렇죠. 비 같은 거 나만의 노하우 맞어. 네, 저는 솔직히 개인 방송이 인기가 없어서 이런 거 이런 팁을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16 제가 이거는 이제 시청자한테 들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룬 특성 연구를 안 하는데 16, 14를 써보는 게 어떠냐. 솔직히 9, 21을 쓰고 21, 9도 써봤는데 21, 9는 이제 블락이나 이런 초반에 이제 좀 딜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챔프들한테 21, 9를 가져가지만
렌가나 뭐 다리우스나 이런 챔프들한테 9-21을 가져가면 안정적이긴 한데 뭔가 딜이 조금 2% 부족한 그런 거 있죠. 화반이 들 이 불인데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은 불이긴 한데 이게 지져지는 건지 안 지져지는 건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해줬는데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아 오마이갓! 이러면서 이걸 한번 찍어봤어요. 되게 준비했니? 아 진짜 준비 안 했습니다. 원래 제 죄송한데 이렇게 하나 이구나. 방에 9를 찍을 때랑 14를 찍을 때랑 지금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 뭐가 달라지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6에서 주문검까지만 찍어주고 이 아래로까지는 솔직히 이거 하나 찍어준다고 해도 주문력이 100에 100이라고 해도 1밖에 안 올라요. 1.6보면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왜 14를 가냐면 이 불굴 있죠. 아. 와 이게 강인한 오퍼를 주네요. 오퍼를 CC기에 오퍼를 겨우? 아니 오퍼 짱. 이게 오퍼가 높은 강인한 헤르메스도 35퍼인데 아. 이거를 진짜 이게 진짜 꿀이에요. 그리고 AD 챔프들 이거는 진짜 네, 이거 꿀이긴 하. 저거 좋지 않아. 이거는 진짜 그냥 말할 필요 없어. 근데 이거 왜 안 찍어? 이게 더 이것도 좋지 않나요? 이거 하나 찍는 거? 30 올려가는 거? 아 내가 이거 왜 안 찍었지?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부터 이거,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거 왜 안 찍는지 나 의문이거든요. 제가 좀 이속제어 좀 이상했었어요 오늘 좀. 제가 이거 왜 찍고? 정신이 나갔었어요. 아 약간 해킹당한 다시 찍어봐 빨리. 지금 괜찮아.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속 감소시키는 그런 애들 있죠. 그런 거죠. 다리우스 이런 애들 있으면 이거를 빼주고 여기에 주고 이거 빼주고 그리고 앨리스 같은 놈들 왔다 그러면 마방에 좀 더 주고 마방이 주고 이렇게 주고 여기는 변화가 없고 유동적으로 방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속 감소 특성 열려. 그럼 다 14, 16 쓰자요? 무조건? 아니 근데 블라디나 이런 애들 있죠. 영혼의 맞다이 칠 애들 그런 애들 21 근데 공격을 한번 죽여주겠다. 아. 내 불로 내 불 맛을 봐라 이런 거. 근데 확실히 지금 은교나 내 장인어른 좀 해보니까 네. 21 특성이 예전만큼 좋지가 않아. 아 나 다 21구 아니면 921인데 바꿔야겠네. 저도 그래갖고 막 이상하게 찍어요. 막 10몇 16 6 4 막 이렇게 찍은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안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21을 찍는 것보다 그 포인트를 막 만화 리젠을 쓰는 게 더 좋을 때도 저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보니까 나도 이거 써야겠네. 16, 14. 아, 진짜 꿀이에요. 딜도 잘 나오고 안정적이기까지 합니다. 진짜. 네. 솔랭에서 쓰고 있고요. 요걸 해봐야겠네 오늘. 아 이거 좋다 진짜 느낌 있는데요. 요걸 해봐야겠네. 일단 특성은 제가 네. 기억을 했고 루니아 뭐 기억을 했고 저는 눈에 왕눈에 예. 체력 회복 룰을 쓰거든요. 아우 럼블을요? 네. 오 예요. 좀 뉴메타인데요 굉장히. 아니 너 무슨 유학생활 하나 왔어? 아니 좀 미국 한번 갔다 왔어요 20일 동안. 뉴욕 분위기보다 더하네. 뉴욕 갔다 왔어. 난 쿠니가 미국에서 진짜 살다 온 줄 알았어. 살다 오긴 했어요 몇 달. 그렇죠 살다 온 거죠. 아 왜냐면 저는 예. 노코스트는 무조건 버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오 그렇죠. 집에 먼저 보내버리는 거 만화 없어서 집에 먼저 보내버리는 거 좋아해서. 저는 스타일이 조금 라인을 안 밀고 싶어요. 그리고 CS를 안 먹어요. 그 대신 제 생각은 CS를 나는 안 먹지만 너는 경험치도 먹지 마라. 디나이를 하나. 네, 디나이를 아예. 와, 그냥 탐욕... 아예 안 먹어요. CS를 이렇게 딸피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안 먹어요. 그냥 앞에 부시에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저예요. 그러니까 근딜 유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네. 아, 그러니까 CS 나는 CS는 안 먹지만 얘는 네. CS랑 경험치도 못 먹게. 네, 경험치도 와. 못 먹어라 얘는. 대신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CS는 내가 조금 더 앞서 있고. 예.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영혼의 맞다이 치다가 죽거나 이러면 이제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경험치 좀 먹을게요. 아. CS는 괜찮습니다. 경험치만. 이런 식으로. 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경험치 진화 있잖아요. 예. 그게 단순하게 레벨링이나 CS 문제가 아니라 예. 경험치 디네이 당한 사람은 한결같이 예. 팀한테 화를 내요. 아, 왜 안 왜 하냐고. 그러니까 CS 디나이나 뭐 그냥 라인전 밀리는 정도는 예. 묵묵히 하는데 탑스라치들이 예. 그 경험치 디나이 당하면은 이상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솔직히 저도 오늘 어떤 경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진짜 걱정했던 게 그 처음에 딜교환 말려가지고 타워에서 CS만 먹으면서 제발 경험치만 주세요 이거. 이게 진짜 방송도 재미없게 나가고 진짜 재미없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도. 네. 원세대 저도 재밌어요. 아, 그게 웃긴 거예요. 비중이 없는 거가 제일 위험한 거고. 벤하세요. 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벤이죠 지금. 네. 네. 지금 벤인 것 같네요. 오케이. 얘 전기주의가 요새 진짜. 보통 이제 벤하거나 픽화면까지는 우리가 이제 수다를 떠는데 이분은 좀 집중해줘야 돼. 예. 방송에 무슨 짓 할지 몰라. 지금 여기서 만약에 럼블벤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새로 해야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닫지 하면 몇 분짜리 다 30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펜 안 됐다. 펜 안 됐다. 예, 일단 게임을 좋아요. 좀 지켜보고 일단 픽벤 다 끝나면 그때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럼블이 가장 어려운 챔프는 뭔가요? 답에서? 요새 진짜 캐넨이 미칠 것 같아. 캐넨 저, 나오면 나도 진짜 궁금한 게 당구님 예, 당구님이 그 NLB 캐스터잖아요. 캐넨이 왜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저 그 지금 되게 궁금하거든요. 라인전에서? 그러니까 캐넨이 제가 되게 쉬웠거든요. 캐넨이 변한 게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 형 어려워졌어요, 캐넨? 그러니까 답도 없어요. 형은 캐넨 어때요? 지금 상대하기 답도 없어요. 예전에는 되게 쉬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뭐가 달라졌는지. 약간 요즘에 그거 아닌가? 흡혈루는도 라인 유지력이 너무 뛰어나고.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라인 유지력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뭔가 패치된 건 없어요? 네? 뭔가 패치된 건 없어요? 혹시 딱히 그 궁 기력이 없어진 거에서는 솔직히 저는 솔직히 반사이익 같아요. 나는 다른 탑 라이너들이 너무 그러니까 칼질당하고 계속 이렇게. 그 저거 나오잖아요. 지금 쌍관에 그 도란닝의 흡혈에 왕눈에도 흡혈을 막아요. 네. 원딜처럼. 그 라인 유지력이 너무 뛰어나요. 그러니까 몇 대 치고 딜교환을 해도 원딜처럼 금방 그거를 흡혈을 해서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5공은 한 타이밍에 딱 노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캐넨이 그거 아니라 막 야 포킹으로 막 계속 그래도 분명히 캐넨 옛날에 쉬웠어요. 근데 사람들 마인드가 바뀐다고 캐넨 자체가 오공이랑 비슷해지는 거지 되게 어려워지진 않을 거예요. 그게 있는 것 같아. 캐넨이 점점 사람이 한 사람이 많아지니까 연구가 많이 되니까 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따라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는데 예전에 캐넨이 크게 막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캐넨이 그 평태사거리인가? 그거 하향된 이유로 안 쓰였지. 그전에는 그러니까. 좀 짜증나게 쓰이긴 했거든요. 쓰이긴 했죠. 쓰이긴 했죠. 퓨사거리가 되게 너프가 됐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흡혈룬하고 도란으로 약간 원딜처럼 운영을 하면서 라인 유지력을 유지하면서 놓고 쓰니까 또 그게 너무 사기인 것 같아. 게다가 뭐 영약차는 캐넨도 있지 않나요 가끔? 없나 그런 캐넨 오반가? 옛날에는 아무튼. 이제 빨간 무조건 빨간색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무조건 선도란. 네, 이제는 도란으로 가죠. 네. 도란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세요 진짜. 평짜리 2도란 가더라고요 요새 보통 라인전. 2도란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도란에서 바로 그냥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뭐 캐넨이 좋아졌긴 했는데 요즘에 다시 또 약간 한타에서는 좀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는 지금 상대 라이너가 피오라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피오라 어때요? 피오라 오랜만에 보지 않아요? 그 안 좋죠. 잘 안 쓰이죠. CC 일단 CC기가 없고 네, 그러니까, 라인전은 좀 세긴 한데 럼블한테는 일단 럼블 밥입니다. 어떻게 근데 상대가 혹시라도 맞서 칠 수도 있는데 네. 럼블을 밴을 안 하고 럼블 나오는 거 보고 피오라를 골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럼블 상대로 피오라를. 이거 뭐지? 베인시빌은 뭐야? 왜 이래? 닿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래? 닿지 않을까? 저거 말이 안 되는데. 일단 뭐 지켜보죠. 뭐 알아서 하겠죠.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네. 뭐 꽁승해도 꽁승 재미없잖아요. 근데 꽁승. 아니요.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돼요. 저한테. 제가 또 럼블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가장 의문인 게 뭐냐면 전 가장 어려운 게 열관리예요. 열관리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진짜 제가 인벤 공략에도 써놨는데 솔직히 지금 인벤에 이거는 좀 디스긴 한데 인벤 지금 인증돼 있는 공략이 열관리에 대해서 쓰질 않았어요. 근데 제 공략에 진짜 열관리를 진짜 제대로 써놨거든요. 아, 진짜 5단위를 진짜 럼블 같은 경우에 5단위를 진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60에서 Q2를 돌리면 하나야 스킬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55에서 Q2를 돌리면 적 스킬 상쇄를 W로 하나를 더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5를 남기면은 스킬 하나를 더 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열을 항상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벤에 있는 공략은 내 거 빼고 다 별로 쓰레기다. 아니 그 누구야 그 팬님이라고 그 사람님 거 좋고 제 거 좋고 두 개 좋고 저는 가장 이렇게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제가 개인 방송 가끔 하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노란색 열관리 자꾸 50 유지하래요 애들이 캐스터에서는. 네. 근데 나는 그게 정말 싫은 게 뭐냐면 네. 그렇게 해서 한타를 시작하면 그렇게 들교환을 하잖아요. 네. 그 스킬 몇 번 쓰면 없어져 그냥 과열이 돼요. 네네. 근데 과열 했을 때 과열 평타가 아시죠? 세죠. 진짜 핵펀치예요. 핵펀치. 그렇죠, 진짜 그렇죠. 타이슨 펀치. 그럼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과열을 딱 시킬 때는요 자신 있어야 돼. 지금 내가 불을 지르면서 과열 평타로 얘한테 킬을 딸 수 있다. 이거 점화 걸고 그러면은 무조건 과열을 시켜가지고 과열 평타 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5가 남아서 95에서 과열 평타가 안 됐는데 영혼에 맞다 얘를 쳤는데 과열 평타면 잡을 수 있는 거를 과열 평타가 아니고 일반 평타라서 못 잡는. 그러니까 과열 평타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차라리 그 노란색 유지하면서 들고 시작하면서 과열로 평타 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죠. 왜냐면 스킬이 결국엔 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열이 됐을 때 스킬 세 개 돌려버리면 그렇죠, 어차피 그거죠. 쿨은 돈단 말이에요. 네, 그거죠. 그 사이에 평타까지 세지는 어떻게 보면 버프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공략에도 써놨는데 그 과열 평타를 제일 잘 쓰는 거는
쿨이 세 개가 다 돌고 있을 때 그때 과열 평타를 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군님은 본인이 그게 왜 좋은지 잘 인지를 못하는데 네. 제가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네네. 그 정도 열관리가 제일 까다롭거든요. 네네, 그렇죠. 딱 그 정도. 네. 그렇구나. 그렇죠. 그 오늘 단군 금장 찍는 거 아니야 오늘? 근데 요즘 제가 탑을 잘 안 가서 리신에 꽂혀가지고 자꾸 근데 솔직히 진짜 제가 저번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솔직히 친구 거를 좀 많이 찍어줬어요. 친구들이 막 금장 막 보상 받고 싶다 옛날에 굳이 그런 얘기 굳이 아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 대리했어요? 빨리 탑부터 이제 친구는 남 안 해?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아요? 언제 예전 일이죠? 예 예전 일이죠. 아, 승리잔나 그거? 그거. 이제 하면 안 돼요 그거. 네 아무튼 그 럼블로 네. 럼블로 진짜 다 럼블로 올려줬어요. 제 부캐도 36승 8패로 럼블 30승 3패인가로 다이아 5를 찍었어요. 거의 이건 고백이 아니라 자백인데요? 제 부캐. 부캐는 상관없어요. 부캐는 뭐 자기 건데. 네. 난 배우고 싶어 아무튼 럼블. 네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가 럼블을 50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 라인은 밀고 당기기는 네. 그때 상황에 맞게. 네네 그렇죠. 근데 진짜 이 럼블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생존기가 없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고랭커들 럼블 플레이 자체가 Q를 먼저 찍고 라인을 푸시하거나 아니면 괴롭히는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근데 라인이 밀려요. 근데 웬만해서 이제 3렙 갱킹의 처음은 무조건 탑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탑을 이렇게 밀고 있으니까 우리 정글러가 킬가 안 나와서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역갱친다고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적 정글러 오면 100방 우리가 이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적 정글러 안 왔는데 내가 그 정글러 위치를 파악을 못해서 정글러한테 그때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말리기 시작. 그 탑유저는 네. 이게 럼블 이런 거 떠나서 공통된 거 맞죠? 본인도 느꼈죠 약간. 네. 진짜 공통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상황에서의 그 득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서폿 유저가 와드를 해줘야 돼. 그래서 땅굴은 몰라도 삼거리는 해줘야 돼. 전 제가 해요. 전 와드가 없으면 좀 불안해서 집에 가요. 와드 맞다. 럼블은 마나 포션이 필요 없으니까 와드 살 수 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새 그래 첫 템도 중요하다. 네, 첫 템으로 솔직히 그 2와드 9포가 제일 그 많이 쓰였거든요. 2와드 이제 5와드밖에 안 패치되기 전에. 근데 이제 5포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짓이 1영약 4포 1화드 영약을 산다고요? 네네 영약 빨간색? 네 파란색 파란색? 네 와 이거 너무 오바다. 근데 진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게임 들어가니까 네. 게임 보면서 네. 오늘 일단은 같은 팀에 근데 상대도 만만치 않네. 근데 상대 탑 라이너가 캐넌 그거네요. 마린님이네. 캐넌 마린님 살인적인 그런데 같은 편에 인색이 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도 만만치 않고 일단 아까는 같은 편이었는데 닥치되기 전에는 아쉽다 그죠? 네. 아까 렘미잭스 같은 편이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살인적인 저분도 되게 잘하잖아요. 네, 엄청 잘하죠. 저분도 럼블 잘하던 쟤도 럼블 잘하던데. 진짜 잘해요. 네. 근데 저번에 솔랭하다가 싸운 적이 있어요. 저분하고? 네. 왜? 그러니까 제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손 풀라고 이제 미드 럼블을 갔는데. 마린님이 그때 탑앨리스였거든요. 타벨리스였는데 제가 이제 조금 미드 판테온한테 키를 좀 많이 줬어요. 네. 근데 이제 마리님이 이제 막 로밍 다니면서 이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템을 이제 선 리안드리를 갔는데 그 리안드리의 가면 있죠. 그 칵시탈. 네. 그걸 갔는데 이제 마리님이 그 템 좀 이상하다. 첫 템으로 그거 가는 거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좀 욱했구나. 자존심 상했구나. 원래 템 같다 뭐라 하면 특히나 장인한테는 그렇죠. 장인들한테 템 터치하면 그거 끝난 거예요, 그 얘기. 맞아요. 왜냐면 장인들이 그 템트리 갖기 때문에 장인인데 지는 게임에서 그 템을 뭐 탓하기 시작하면 끝난 거거든요, 얘기. 자존심 상하죠. 일단 첫 템으로 영약에 4포에 와드 하나. 원기업의 구슬은 별로예요? 원래 그거를 기본적 베이스로 삼고 템을 짜거든요. 근데 이 템트리를 일단 한번 여기에서 한번 써보고 싶어요. 네. 여기에서 망하면 망하는 거고 뭐 마리님이 조금 봐줄까요? 안 봐줘요. 지능 역량은 확실히 좀 싸가지고 네 싸지 이거는 그래서 반사이익인 것 같아요. 이제 탑 솔러들이 그 빨간색 영향으로 처음에 이득을 보고 했었잖아요. 저번에 250원 굴리는 거. 근데 우리 이제 AP 캐릭도 이제 250원이기 때문에 이걸로 굴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 뭐 킬을 못 따더라도 CS 손실이나 디나이를 시키면 당근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럼블이 사실 처음에
체력 회복 구슬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져요? 라인 뉴질랙이 달라지죠. 저 두 개 사요. 아, 두 개 3포예요. 너무 치사하게 한다 게임을. 버텨야 되니까. 싸게 어, 이러면 망했는데. 이거 봐요. 지금 긴장하다가 이거를 솔직히 열을 과열 상태로 하면 안 되는데. 망했네. 네, 지금 이거 과열 상태로 위험 상태로 해가지고 이걸 먹어야 되는데. 어. 견제 온다고? 지금 견제 옴? 나 못 봤어. 이거를 진짜 좀 긴장되네요. 이거 오네요. 잘 안 보이네요. 럭스. 어, 왔네 왔네. 아싸 잘 됐어. 이러면 왜 좋냐면 늑대계 엄치가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포기하고 온 거다. 네, 포기하고 왔으니까. 근데 이거 럭스 혼자니까 먹었을 수도 있고 럭스가 던져놓고 어, 던져놓고 왔을 수도 있겠네. 아. 네. 일단 보겠습니다. 해봐요. 아, 이러면은 케넨이 2렙을 먼저 찍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 어? 안 찍은 거 같아. 탭 한번 CS 보면 되지. 어, 어,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 봐요. 지금 케넨이 요새 미쳤어요, 이거. 그냥 이거 미쳤어요, 미친지. 케넨 근데 지금 선두란이거든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